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크리스 햄스우드 배우, 우리가 흔히 토르를 알죠. 토르라는 영화의 주인공, 우리 햄식이 형님, 출연했던 영화 익스트랙션 2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간략하게 스포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토르 형님께서 세팅한 그 총을 한번 저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제가 이제 세팅을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 또 완벽하게 그 총과 그 영화상에 나왔던 그 총기와 동일한 총기를 세팅을 하려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제일 큰 문제가 이 베이스가 되는 이 라이프를 먼저 구하는 게 급선무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핸드가드를 구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제가 핸드가드 세팅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세팅 그 익스트랙션 2 영화에서 우리 크리스 햄스우드 배우가 초반에 사용을 했던 그 총을 이제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총은 마루이 MWS GBBR 가스 라이플이죠. 가스 라이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는 가스 라이플 제품입니다. 가스 라이플 제품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그 BCM 스톡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핸드가드 역시 이그 BCM 핸드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가드도 달려 있어요. 스톡 역시 BCM 스톡이 달려 있고, 그립 역시 BCM 그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반에, 영화 초반에 나왔던 그 장비, 그 총의 특징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한번 최종적으로 조립을 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이 썸네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해외 유저 사이트에서 이렇게 초반에 우리 이 크리스 햄스우드 형님이 주인공이 그 저기 전 와이프의 처제죠. 처제를 구하러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감옥에 입구에서 사용했던 총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스톡 같은 경우는 요런 스톡, 기본 BCM 이 스톡은 후반부에 나왔던 총에는 이 스톡이 달려 있었는데, 초반부에 나왔던 스톡은 이 스톡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정확하게 이름이, 썸네일 띄워드릴게요. 이 스톡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스톡을 지금 저도 구해서 왔고요. 이 스톡은 레플리카 모델이에요. 레플리카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오텍 제품이에요. 이오텍과 EXP와 G43 요 확대경이죠. 확대경이라는 건데, 요거는 지금 이전 제가 영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울거먹기로 돌려가면서 쓰는데, 요거는 홀리워리어 제품이, 홀리워리어 제품이고,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조금 금액은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한 10만 원 초반대, 요것도 한 10만 원 초반대 이렇게 가격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는 거 괜찮다라고 하시면, 요 G43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총에 소음기가 달려 있습니다. 소음기가 달려 있는데, 이 소음기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천으로 된 재질에 이렇게 뭔가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음기를 장착을 할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소음기를 장착을 한 다음에, 요 블랙 멀티캠, 영상에서 나와 있는 제품은 블랙 멀티캠 제품이 아닌데, 이렇게 블랙 멀티캠 같은 이렇게 소음기 커버를 이렇게 장착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PQ, 기본적으로 영화상에 나왔던 총은, 총에 달려있는 이 표적 지식이라고 하죠. 이 제품이 탄색으로 달려있더라고요. 블랙으로 안돼 있고 탄색으로 달려있어서, 지금 이렇게 탄색으로 된 표적 지식이 더미 제품입니다. 더미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 영화상에 보면은 우리가 이 크리스 형님이 그립을 잡았을 때 이쪽 편이죠. 이쪽 편. 이쪽 면에 이 에어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에어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에어 스위치를 이쪽에 장착을 할 거예요. 지금 피카트니 레일이 이쪽에 달려 있으니까 이걸 옮겨서 장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직 그립, 중간에 이제 수직 그립이 하나 달려 있는데, 요 수직 그립, 똑같은 수직 그립이에요. 요 수직 그립을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이쪽 편에 라이트가 달려 있긴 한데, 저는 라이트까지는 장착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 표적 지시기에 기본적으로 라이트 기능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 지시기 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빨리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짜잔. 자,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실제로 조립하는 데는 뭐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 파트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앞쪽에 천을 좀 감았는데, 천 앞쪽에 이렇게 살짝 칼라 파트. 원래는 영화상에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송기 역할을 하는 거죠. 송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부터 한번더 이렇게 무게가 좀 있으니까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앞쪽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음기를 장착했다고 했죠. 소음기를 장착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 멀티캠, 이거 소음기 커버, 이 소음기 커버를 장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길이도 안 맞고, 또 소음기 커버가 다니까 영하에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착한 거는, 제가 잘안 신는 검정색 양말을 잘라가지고 두 개를 덧댔습니다. 덧대서 요렇게 소음기 형태로 했고, 이쪽에는 까만 색깔 이제 파라코트 끈이라든지 고무줄이 있으면 이렇게 영화상에처럼 이렇게 감아주면은 조금 더 리얼한 느낌 있겠죠. 예. 그래서 훨씬 이 제가 안 신는 양말을 까만 양말을 이렇게 감아주니까 훨씬 더 멋있고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상부에 이 PQ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요렇게 돌려서 보면은 요쪽 면에 이렇게 에어 스위치도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 에어 스위치는 제가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수직 손잡이를 잡죠. 이렇게 했을 때 이쪽 검지나 엄지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위치로 되어 있다는 거볼수 있어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정리는 요 위에 벨크로 테이블로 좀 선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오텍의 EXP랑 G43 글록이래. G44 이 확대경을 장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적들은 이렇게 확대경을 통해서 사격을 하고요. 또 가까이 있는 적은 딱 제끼고 나서 이렇게 바로 근거리 교전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에 있는 스톡을 장착을 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 뒤쪽에 슬링고리, 요 방식의 원터치 슬링고리 홈이 있습니다. 요 원터치 슬링고리를 장착을 해서 요렇게 내가 요렇게 장착을 하고 영화상에 있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군장을 메고 게임을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늘었다 줄였다 가능하니까, 요거는 취향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뒤로 놨어요. 앵글안에 다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마루이 MWS GBBR 가스 라이플에, 요런 식으로 우리 익스트랙션 2 영화에 나오는 우리 그 크리스 햄스우드 형님께서 사용했던 라이플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는 이 비비탄 총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다 레플리카 제품들 부품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힘든 점은 없진 않아 있긴 하지만, 요렇게 세팅을 한번 딱 하고 나면은 뭐좀 뭐라고 해야 되지? 컬렉터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게임을 뛰는 유저, 마루 MWS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뛰기도 상당히 괜찮은 가스 라이플 중에 한정이죠. 근데 다만 이게 길이가 좀 긴다는 단점이 있죠. 조금 아쉬운 거는 실제로 영화상에 사용이 되었던 그 핸드가드를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약한 2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거까지 구매를 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하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있는 그 부품 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요 정도에서 세팅이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뭐이 정도 세팅만 해도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영화 익스트랙션 2에 우리 크리스 형님께서 사용했던 초반 그 감옥에 쳐들어갈 때, 처제를 구하러 들어갈 때 사용했던 그 라이플을 그대로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총 비용은 제가 봤을 때뭐 이오텍
광학류 뭐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얼마 정도 들었다라고 제가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한번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베이스가 되는 마루이 MWS 이 가스 라이플이 비싸기 때문에 뭐 요거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또는 조금 저렴한 제품으로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요런 INF M4 요런 것들, INF M4 요런 것들로 세팅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좀 저렴하게 더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요 핸드가드 요런 것도 지금은 단일 디펜스 세팅으로 해놨는데 요렇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좀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내가 베이스로 어떤 제품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감기 몸살이고 목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